정신 차리고 사세요. 예전에 얼마나 유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. 내 방송에 들어올 때마다 욕을 처먹을 거야. 내가 욕을 존나 잘하거든. 인성이 안 좋다고 소문난 게 사실인가요? 누가 봤을 때는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싫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어떤 사람 봤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나를 겪어봤는데 내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서 얘는 좀 약간 성격이 별로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.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랑 얘기하면서 아얘 진짜 성격 좋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. 그냥 상대방이랑 나랑 잘 맞으면 좋은 사람이고 상대방이랑 나랑 안 맞으면 나쁜 사람이에요. 주단태님께서 이분은 경상 자영업자입니다. 배달음식점 전문입니다.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. 그러고 우리 집 주소 알아낸다고. Nope.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저 너무 무서운데. 뭐야, 이렇게 웃긴 사람 있었나? 웃긴 사람이었나? 나 진지하게 지금 공사체를 방송하고 있거든? 난 정말 진지하단 말이오. 사회 초년생인데 유능이 세금 내는 것도 일이네요. 나도 재택근무 하고 싶다. 나는 세금 안 내는 줄 알아? 나는 세금 안낼것 같아. 내가 너보다 세금 더 낼걸요? 사업자가 아니라도 우리나라에서 공기 빼고는 다 돈이에요.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.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, 근데 내 세금이 어느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을까? 그래서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그거를 참 이렇게 좀 투명하게 밝혔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. 어디다 갖다 썼는지 알 수가 있나? 숨만 쉬어도 세금이다. 그런데 일안 하면 세금 안 나간다. 누나, 카드값 한 달에 얼마 나와요? 저요? 가족카드 쓰거든요. 가족카드 쓰는데 저희 오빠가 카드 한돈 100만 원으로 내려놨어요. 누나 세금 빠삭하겠다.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눈탱이 맞아가지고. 세금은 내가 진짜 잘 알지. 누나 씀씀이가 크구나. 강아지 사료 살 때, 그리고 강아지 배변패드 살때 인터넷으로 사. 오늘 모니터 바꿨어. 인터넷으로 사. 또 가끔씩 시켜 먹을 거 있어. 배달의 민족. 그렇게 나가는 돈들이 많지. 그 게사리 한번 사잖아요. 그러면 포인트 진짜 많이 주거든요. 근데 저희 집 강아지 사료를 애들이 보름 만에 다 처먹어가지고 나는 싼거 먹어도 얘네는 비싼 거 먹이거든. 그래가지고 그 포인트 진짜 많이 주거든요. 웹툰은 다 그걸로 해요. 어느 곳에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 단점이 누군가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그 장점이 누구한테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, 뭐, 어디에 단점이 뭐가 있고, 뭐가 있고,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. 이부도 화장실 가요? 그럼 뭐, 시운지 깔아놓고 쌀까봐. 아니면 우리 집 강아지 배변패드 넓은데 같이 이용할까봐. 정신 차리고 사세요. 예전에 얼마나 유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. 방송에서 하는 거는 진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장난이면 장난처럼 넘어가는 거고 이게 진실이면 진실처럼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컨텐츠예요.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나 진지하게 지금 공사체를 방송하고 있거든? 하듯이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할것 같아요. 왜 혼자 진지 빠세요? 졸 진지 빨지 마시고 방송 그냥 즐겨요. 어쨌든 나는 너를 강퇴시키지 않을 거야. 넌 그리고 그다음부터 내 방송에 들어올 때마다 욕을 처먹을 거야. 내가 욕을 존나 잘하거든. 잘못해서 강퇴시켰다. 금 주신다는 게, 아씨, 나 아직 말다 드렸는데. 아.